근데 수비가 내가 볼 땐 자동 수비가 더 잘 돼. 퍼서 푸는 수비 있잖아. 네. 겁나 쎄졌어. 가보자 일단.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그거잖아. 게임이 바뀌었잖아요. 게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린 그게 중요하잖아. 맞잖아. 일단은 한번 볼게. 한번 이거 보시죠. 오, 바뀌었다 이거. 이거 바뀌었네. 그럼 되게 좀 약간 이상하게 바뀌었었거든요. 이제 Q를 눌러놓고 이렇게 조종을 할 수 있어요. 원래 이게 아니어서 그냥 화살표로 돼 있었거든. 근데 시인성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보기 편해졌다. 형님 이거 지면 근데 이 뛰잖아요. 와, 이렇게 수루패스 먹는 거지. 방금 봤어? 조금 더 침투를 직선적으로 많이 하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봐봐. 이제 굴리트가 있잖아. 그럼 굴리트한테 안 들어가요. 와, 나 이건 너무 좋다. 말도 안 되게 막 들어가는. 말도 안 되게 안 들어가는 이 중거리는 너무 좋다. 중거리 너프된 건 좀 좋긴 하다. 와, 근데 포터도 좀. 잠깐만, 퍼터는 그러면은. 네, 퍼터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퍼터가 방금 나 퍼터를 한번 쳐봤잖아. 네. 그냥 침투를 하는데?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터닝 디디 여러분들 이제 안 되니까 뭘 돌려내야 없었어야 정상이지. 맞잖아. 여전히 좋네. 뭔가 이렇게 앞서 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수비한테 우선권을 다시 주는 느낌인데, 공격한테 우선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억까 막 디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안 되니까 중간에 한번 줘볼까? 봐봐. 중거리가 이제 안 들어가요 잘. 골넣기가 개빡센데 서로.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할게, 이거 있잖아, 이걸 쓰잖아. 그럼 패스가 조금 이상하게 가는 느낌이야. 정확하게 안 가. 그리고 수비가 일단 자동 수비가 더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야. 더 오히려 더 좋은 느낌인데? 봐봐, 자동 수비가 존나 세졌어. 자동 수비가 되게 세졌어. 자, 큐 보냅니다.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셨어요? 이럴 때 좀, 이럴 때 조금 유용해. 한 방에 그냥 딱 큐톱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좀 약간 달라졌지. 이제 막아야 될 곳이 조금 더 생겼다는 게, 이제 저렇게 침투하면 막아줘야 돼. 오늘 죽여야 됐지. 와, 근데 자동 수비가 더 세지는 느낌인데 진짜로. 졸라 편한데 수비하는 게. 근데 퍼터를 치면은 저 옆에 움직임이 한 번씩 먹네. 근데 굳이 퍼터를 쳐야 되나 싶기도 해 지금. 퍼터가 그리고 엄청 세다라는 느낌을 안 받아요. 자동화의 시간 결정 영하면 퍼터 그거 안 먹어요. 아, 이제 여러분들 이게 있다. 이게 침투 요청 Q를 눌렀잖아. 네. 그러면 침투 방향 입력 시간을 10으로 하면은 조금 더 이게 빨리 된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이걸 완전 낮춰볼게 한번. 완전히 낮춰볼게. 이게 박스 안에서 막 터닝 디디 막 요런 걸로 골랐던 친구도 있지. 막 피지컬로. 네. 축구 개념 모르고. 네. 이런 친구들은 이제 빠빠이. 그렇죠. 아, 이제 빠빠이에요. 예, 그런 친구는 이제 빠빠이 될 거예요. 막 말도 안 되게 막 빵빵빵빵 주고 막 디디 차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빠빠이에요. 들어가긴 하는데 터닝? 터닝 들어가는데요? 근데 앞방향을. 앞방향 파서 그런 거? 네. 이거 괜찮죠? 네. 와, 확실히 제트도 이상하게 찬다. 근데 금방은 들어갈 법 했는데. 난이었어서. 이거 보세요. 이런 거죠. 봤어요? 이런 거. 아, 제가 약간 게이지가 부족하긴 했는데. 투톱으로 놓고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공유도 가능해. 이제 크로스의 루트가 완전히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충 일단 1일차로 이렇게 점점 가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테스트 서버랑은 좀 다르긴 해요. 네. 침투 표시되는 거 바뀌었어요. 이게 일단 좀 그래도 퀄리티 있게 바뀜. 이제 침투 패스 있잖아, 우리 SQ. 이거 안 쓰시는 분들은 개인 전술 뭐 딱히 안 바꾸고 기존처럼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공격에 있어서 SQ는 진짜 그
박스 앞에서 실용성이 한 번씩 있을 것 같아. 딱 한 번씩 아까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 선수가 등을 지고 있어. 등을 지고 있다가 나는 앞으로 밀어주고 싶은데 이거 안 들어가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있잖아. 네네. 그럴 때 앞에 보고 Q 누르고 S만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SQ가 아니라 그럴 때 Q랑 S만 누르고 이렇게 돌려줘도 돼. 그러면 얘가 움직임을 가져가거든. 그러면은 이제 한 번씩 쓸 때는 또 실용성이 있지. 박스 쪽에서 왜 필요하냐면 등지고 있잖아. 그때 우리는 등지고 이제 달라. 그때 내가 등지고 있을 때 꼭 보라고 했던 거. 등지고 있고 나면 터닝 딜이 이거 겁나 먹었거든. 이거 엄청 잘 됐어.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잘 안 돼. 몰라 지금 너무 엄청나게 좋은 뭐 슈파워랑 가진 선수는 뭐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이거 안 돼. 또 웃긴 건 뭐냐면 근데 수비가 내가 볼 땐 자동 수비가 더 잘 돼. 퍼서 푸는 수비 있잖아. 네. 겁나 쎄졌어. 뭐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 왜냐면 난 커서 푸는 수비를 하잖아. 그래서 나는 자동 수비에 대한 약간 제일 이해도가 좀 높다라고 나는 그냥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 네. 커서 푸는 수비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개 쎄졌어요. 약간 뭐라고 해봐야 되냐면 그냥 플레이하는 공격에는 수비가 더 쉬울 것 같아. 뭔가 수비한테 우선권을 주는 느낌? 일단 현재까지는 이래요. 공격 그 다음에 수비 전개할 때 이런 거. 그리고 사이드에서 윙어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있어. 어정쩡하게 그때는 빠르게 그냥 Q 한번 누르고 앞방향 보르고 Q 한번 누르고 방향키 한번 툭 쳐주면 앞으로 침투를 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도 딸려가겠지. 그럼 조금 더 벗기는 게 편하겠지. 그리고 내 기준에서 말해줄게. 내 기준에서 자동화 설정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SQ 쓰시는 분들 있지. 그리고 여기에 퍼터 쓰시는 분들 이거 0으로 해놓고 쓰는 게 훨씬 나아. 패스 후 침투 방향 입력 시간 결정, 뭐 침투 요청 후 침투 방향 입력 시간 결정 요걸 0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아. 퍼터 쓰실 분들, 움직이고 싶지 않은 선수가 침투를 퍼터 치는 방향으로 해버려. 그러면 힘들지. 갑자기 내가 진짜 수비형 미드필드 잡고 퍼터를 쳤는데 갑자기 센터백이 침투를 해버려. 만약에 이제 실수라도 당황해가지고 근데 물론 멈출 수는 있습니다. 예, 멈출 수 있으니까 일단 자동화 설정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일단 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 여기서 크로스 유저로서 크로스 루트가 조금 더 다양해질 것 같고 아까 봤지 그런 거? 크로스를 얼리 크로스를 침투 수동키 네네. 이걸로 조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나도 1일차야 그래서 점점 더 해보면서 일단 오늘 내가 겪어본 건 이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느낀 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 공격을 하면 더 편하고 이러는 건지는 내가 지금부터 조금 더 써보면서 올려드릴게요. 영상을 이거 좀 파악하시고 아 나는 어떤 게 좀 맞겠다 어떻게 하는 게 좀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국호형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 이거 수비하잖아 이거 한번 해봐 많이들 느낄 거야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느낀 것들 나는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유튜브 영상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바로 띵 댓글 달아줘요.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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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